또 하늘만 무속대입니다. 부정경이라는 것도 제일 많이 접하는 걸 거예요. 또 어느 경우에는 여러분들 선생님들이 부정경은 모든 부정을 소멸해주는 경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특히 처음에 무당이 되고 뭐 1년에서 뭐 2년 뭐 어떤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매일 아침 신당에서 부정을 쳐내야 되니까 부정경을 읽어라 라고 강요받은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무속인을 하고 있으면서도 아침마다 부정경을 쳐서 신당의 부정을 몰아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아마 몇몇 분은 계실 거예요.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데 과연 부정경이라는 거에 그렇게 부정을 몰아낼 수 있는 힘이 있을까? 그 다음에 부정경을 하면은 진짜 그런 부정이 없어질까? 자, 그래서 부정경의 내용을 한번 정확하게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서 부정경의 의미가 무엇인지 부정경이라는 게이 뜻을 한번 다시 새겨보자고요. 부정경을 말 그대로 쓰면은 부정 경이에요. 그때 부라는 건 아니다라는 말이 아니다. 그 다음에 정이라는 게 깨끗하다 이런 거인데 아니다 깨끗하다라네. 그러면은 깨끗하지 않은 경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언어상 이 원래 한문이라는 것하고 한글이라는 것하고 이 한문을 한글로 그대로 풀어보면 아니다, 깨끗하다, 경. 그러면은 깨끗하지 않은 경이라는 거잖아요. 깨끗하지 않은 경이라는 거, 결국은 이게 더러운 경이란 말이에요. 더러운 경. 깨끗하지 않은 것은 결국 더럽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부정경을 하면은 부정이 몰아진다, 더러운 것들이 없어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제목부터 더러운 걸 없애는 경이 아니라, 더러운 경이 돼버렸잖아. 더러운 경. 깨끗하지 않은 경이니까 더러운 경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칙으로는 부정경이라는 건말 앞에 이런 말이 붙어야 돼요. 멸부정경, 소부정경, 해부정경, 재부정경, 축부정경, 축부정경. 이때 멸이라는 것은 깨끗하지 않은 것을 소멸하는 경. 이게 맞잖아요. 그 다음에 깨끗하지 않은 것을 소멸하는 경, 멸부정경, 소부정경도 소멸부정경이라고 해야 되잖아. 안 그러면 해소부정경, 해소, 해라는 것도 해소한다, 없앤다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재무죠. 제거한다, 제거. 제거한다 할때 제자라잖아요. 그럼 재부정경, 거부정경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원래 제대로 하면 이 앞에 멸부정경, 소부정경, 소멸부정경, 해부정경, 해소부정경, 재부정경, 제거부정경, 거부정경. 그다음에 축부정경. 이때 이렇게 쓰는 축자는 발로 차서 없앤다는 축구할 때 축자예요. 축구할 때 축자고 여기 이 축자는 쫓아낸다, 때려낸다 축자예요. 이거는 때려서 없앤다는 거고 요거는 발로 차서 없앤다는 거예요. 이렇게 쓰나 똑같은데 우리가 뭐 축귀경 귀신을 쫓아낸다 축귀경이랄 때는 이 축자를 쓰는 거고 여기서 축부정경을 쓸수 있고 축귀정경을 쓸수 있어. 어쨌든 이 부정경이라고만 쓰면 이거는 불완전한 용어라는 거야. 불완전한 용어. 정확하게 쓰려면 원래는 멸부정경, 소부정경, 해부정경, 소멸부정경, 해소부정경, 재부정경, 제거부정경. 축부정경, 축부정경이라고 해야지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부정경이라는 의미는 더러운 경을 여러분들이 읽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물론, 이 앞에 이것이 생략됐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죠. 생략됐다. 근데 이것이 생략됐다는 말을 단한 번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부정경이라는 것은 부정한 것을 없애주는 경, 소멸하는 경, 몰아내는 경, 쫓아내는 경, 부정한 것을 치우는 경. 그래서 여러분들 선생님들 중에 아직도 유튜브나 네이버에 부정경은
집안에 있는 모든 부정을 몰아내는 경이다. 그렇게 설명들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과연 이 부정경 안에 어떤 부정을 몰아낼 수 있는지 한번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검토를 해보자고요. 자, 첫 대목이 천상부정, 지하부정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천상부정이라는 말은 하늘에 있는 부정이잖아. 하늘에, 천상에 있는 부정. 천상에 설령 부정이 있더라도 여러분하고 뭔 상관이 있어? 그 다음에 천상부정이 있는데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이걸 몰아내는 얘기야? 천상에 부정이 있으니까 그대로 있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는 지하부정. 지하에 부정이 있으면 어떻게 했냐고요? 땅속에 부정이 있는 게 여러분하고 뭔 상관이 있어? 그 다음에 원가부정. 원가부정이라는 건말 그대로 뭘 원자야? 뭘 원자? 우리 집에서 먼 거. 우리 집에서 먼 부정이 나하고 뭔 상관이 있는데? 뭐 내가 인천에서 있는데 부산에 있으면 멀어요. 대전에 있으면 멀어. 미국에 있으면 멀어. 우리 집에서 얼마나 멀어야지 원가 부정이야. 그러면은 우리 집에서 멀리 있는 부정이 나하고 뭔 상관이 있냐고. 그다음에 근가 부정. 그러면 가까울 근자인데 우리 집하고 가까이 있는 부정이면은 옆집에 있는 부정이 가까이 있는 부정이야. 우리 집 대문 앞에 있는 부정이 부정이야. 어떤 게 근가 부정이에요? 그러면은 천상부정이나 지하부정이나 원가나 근가나 나하고 뭔 상관이 있냐고. 그 다음에는 대문부정, 중문부정. 대문이라 중문이라는 거는 우리 집에 처음에 들어가는 큰 문을 대문이라고 치자고요. 그럼 집에서 방으로 들어올 때 중문이라고 치자고요. 그럼 대문부정, 중문부정은 뭐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대문에 무슨 부정이 드냐고. 중문에 무슨 부정이 드냐고요. 그 다음에 개견부정, 우마부정, 이때는 개라는 건 닭을, 닭개자를 말하고, 견이라는 거는,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 집에 닭을 기르고 개를 기르면 이게 무슨 부정이야? 개하고 닭이 무슨 부정을 저지르겠어요? 혹시 개를 잡아먹은 부정, 닭을 잡아먹은 부정. 그럼 우리가 개나 닭만 먹는 게 아니라 소도 먹고, 돼지도 먹는데, 배추도 먹고, 상추도 먹고, 쌀도 먹는데 다 부정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마부정이라는 거는 여기서 닭, 개, 소, 말이잖아요. 집에서 기르는 닭이나 소나 개나 돼지나 다 부정하면 이런 거못 기르는 거지. 어떻게 길러? 그 다음에는 금석부정. 금석부정이라는 거는 쇠로 된 거, 돌로 된 거잖아요. 수화라는 거는 물과 불이고 토목이라는 거는 흙과 나무잖아요. 그 다음에 인물부정. 여러분들 집안에 사람이 드나들면서 혹시 부정할 수도 있고, 집에 뭐 냉장고가 들어올 수도 있고, 뭐 수석이 들어올 수도 있고, 물이나 불이 들어올 수도 있고, 흙과 나무가 들어올 수 있어요. 보통 이거를 동법난다, 동토란다 그래요.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 앞으로는 부정경을 읽을 때, 우리 집에 금석, 쇳덩어리나 돌덩어리나 수화, 물이나 불이나 토목, 나무나 흙이 들어와서 만지고 다루어서 생긴 부정이 있다든지, 인물부정이라는 거는 우리 집에 외부에서 사람이 들어왔다 나가고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일어난 부정. 그 다음에 오방부정. 오방부정은 금석, 수화, 토목이 오방이라는 거예요, 오방. 그 다음에 사해부정. 송선한복, 저 있는 동해바다, 서해바다, 남해바다가 여러분한테 부정을 일으켜서 어떻게 알는다는 거야. 그 다음에 친구부정. 이런 거 있을 수 있지. 친구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잠자리, 이부자리, 직거부정. 직거부정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집 자체, 그집 것자를 말해, 집 것자. 그러니까 집 자체에 부정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조정. 조정이라는 거는 우리가 거실, 주방을 내요. 조라는 거는 주방이고, 정이라는 거는 마당뜰 아니면은 대청마루 거실을 얘기하게 돼요. 그 다음에 방청. 방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사는 방, 청이라는 건 대청.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지금 아파트나 연립 같은 데는 거실을 대청이라고 해요, 거실을. 그 다음에 연어릴시 사시부정. 우리가 1년 12달 살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면서 이것도 뭔 부정이 있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 있을 수 있는 부정이라는 것을 나열해 놓은 거야, 나열해 놓은 거. 여기서 이제 뒤로 가면은 여러분들 책에 이렇게 점을 그려놨어요. 여기까지는 그래서 부정이, 우리 생활에 있을 수 있는 부정을 쭉 나열을 해놓고, 여기서부터 이제
천상부정도 소멸해달라, 지하부정도 소멸해달라, 원가부정도 소멸해달라, 금가부정 소멸해달라, 대문부정 소멸해로 중문부정 이렇게 여기까지 있는 부정을 이때부터 소멸해달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연월일시 사시절에 드는 부정, 정치론일시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동방에는 청제부정이라면은, 청제라는 거는 푸른 임금이잖아요. 저 남방으로는 적제라는 거는 붉은 임금이라는 얘기고, 서방에는 백제부정이라는데, 북방에는 흑제부정, 중앙에는 황제부정이라는데, 이때 동방에 드는 부정은 청제가 몰아내준다는 말인지, 동방에 있는 청제라는 임금님이 어떤 토지의 신이 그 자체가 부정하다는 말인지, 요 말뜻이 없으니까 그냥 알아듣게 생각해서 동방에 드는 부정은 청제가 몰아내줄 것이다, 몰아내줄지도 모른다, 몰아내 주십시오라는 말이고, 남방으로 드는 적제의 부정은, 이 남방으로 드는 부정은 적제라는 어떤 신이, 토지신이 있으면 몰아내 주십시오. 서방에는 부정은 백제라는 분이 몰아내 주십시오. 북방으로 있는 부정은 흑제 부정이 몰아내 주십시오. 중앙에 드는 부정은 황제가 몰아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한다면은, 여기에 드는 모든 부정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서 드는 부정이라면, 동쪽에는 청제가, 남쪽에는 적제가, 서쪽에는 백제가, 북쪽에는 흑제가, 중앙에는 황제가 다 몰아내 줄 거면은 더 이상 이렇게 나열할 필요도 없잖아요, 사실은. 그냥 동방에는 청제가, 남방에는 적제가, 서방에 모든 부정을 다 몰아내 주십시오 라고만 하면은 요거 하나면 끝나지. 이렇게 나열할 필요 없잖아요. 거기다가 또 이제 아까 오방부정이라 했죠. 오방부정. 금석, 수화, 토목이라는 것이 쇳덩어리, 돌덩어리, 물, 불, 흙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또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그냥 이것이. 나무를 만져서 목부정, 이거 보통 목신이라고 해요. 목신. 흙을 달아 토부정, 토신부정, 이거 동토 났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불을 달아서 화부정. 불이라는 거는 오히려 부정을 몰아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불 가지고 귀신도 몰아낸다고 하고, 어느 경우는 여러분들이 뭐 초상집에 갔다가 집에 들어갈 때 앞에다가 불을 피워놓고 넘어 들어가라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여러분들 부정 불 때 쑥이나 향을 갖고 태워서 부정도 불리고, 여러분들 촛불 켜는 것도 화부정이잖아요. 그러면은 향을 키우는 것도 화부정이에요. 여러분들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는 것도 화부정이에요. 담뱃불, 성냥불도 화부정이잖아요. 그 다음에 물을 달아 서부정. 여기가 우리가 정수기에서 물을 빼먹든, 수도에서 음료수를 사먹든 다 물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는 거에 사과에도 수분 있고, 밥에도 수분 있고, 우리 몸에도 수분이 있는데, 수가 부정이라면 인간은 살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쇠를 달아서 금부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다 보면 냉장고도 들어와, 테레비도 들어와, 컴퓨터 들어와, 망치 들어와, 도끼도 들어와, 이런 것들이 다 부정이라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금목수와 토를 만지고 다루어서 오행의 부정이라는데, 여기서도 오행의 부정을 몰아내 주십시오 라는 말이 빠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로 가면 이제 소멸이라는 말들이 나, 소멸. 그래서 여기 해부정, 소부정, 멸부정 그랬죠. 여기 소멸이라는 게 나와요. 소멸. 소멸이라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소멸. 그래서 여기까지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 수 있는 부정을 나열을 해놓고, 근데 나열해놓는 부정의 범주가 너무 너무 포괄적이라는 얘기예요. 포괄적. 그렇기 때문에 이 부정경을 읽으시는 분들은, 부정경을 읽을 때 이렇게 천상의 부정이나 지하의 부정이나 그 부정이 있다라는 생각 말고, 이걸 전체적인 의미로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쓰고 입고 숨쉬고 사는 가운데 혹시 부정이라는 것이 있으면은 몰아내 주십시오 라는 의미로 나열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부정경을, 이 경 자체에 무슨 힘이 있다, 이 경 자체를 읽으면은 부정이 없어진다라고 생각하고 이 경을 읽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천상부정소멸, 지하부정소멸, 이게 개견부정, 오마부정, 사회부정, 조정방정부정, 내외부정 다 소멸해 주십시오. 연월일시 1년 12달 우리 살아가고,
봄, 여름, 가을 사시절에 드는 부정도 소멸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정칠월 인신 이팔월 방천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우리가 정월달, 7월달을 정월달을 인월이라고 인월 호랑이달이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7월달은 원숭이달, 7월 신월이라고 신월. 그다음에 그래서 정칠월은 인신이요 그러는데 이팔월은 황천이라는 말은 왜 그러는지 저도 지금까지 수많은 서책을 읽어봤는데 의미를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팔월에는 황천에서 오는 부정, 황천이라는 누리 누런 하늘이란 말이니까 황천생화 그러잖아요. 황천생화 태상왈 할때 태을보신경의 첫 대목에 보면은 황천생화 그래요. 황천생화. 그런데 이 태상이라는 존재를 만들어낸 황천이라는 광대한 하늘이 2월달, 8월달에는 여기서 부정이 드냐고요. 그 다음에 3, 9월 3구월은 천라라 그래, 천라. 그 다음에 4, 10월은 지망이라 그래요. 천라 지망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명리나 역학을 배우신 분은 조금 알겠는데, 천라 지망의 연년살이라 그래요. 그래서 천라라는 것은 하늘에 들어친 그물 같다. 우리 생활에 그물처럼 드러낸 부정이 있다. 지망이라는 것도, 망이라는 것도 내내 그물이에요. 그러니까, 테니스 망. 그물, 망, 그런 것처럼, 나도 그물이고 이것도 그물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둘러치고, 땅에 이렇게 둘러친 것 같은 그런 부정이 있다. 근데 왜 이것이 천라라는 부정은 3구월에만 들고, 지망이라는 부정은 4시월에만 드느냐. 이거 역시도 그냥 생각이래요. 그 다음에, 오동지인데 여기서는 오지월이라고 했죠. 오지월이라는 건 지라는 거는 동지를 말하는 거예요. 동지달이라는 건 11월 달을 말하죠. 오지월 수중이라는데 이 수중이라는 건 아직도 저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 근거가 나오는 문헌을 제가 찾아보지 못해서 어쨌든 여기까지는 이런 말인데 그다음에 육나벌이라 육나월 시왕이라 시왕. 이때 시왕이라는 거는 여기도 시왕이라고 했는데 시왕이 아니라 원래는 육나월 시방이라고 그래. 시방. 시방이라는 열 가지 방위 시방. 이 시방이라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 서, 남, 북, 동남, 동북, 서남, 서북, 그다음에 상하까지 해서 보통 시방이라고 그래. 열 가지 방위. 보통 시방에는 여기 시왕이래야 되는데 이것도 인쇄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 나벌이라는 것은 납. 6월이고 납이라는 것은 12월을 보통 나벌이라고 나벌. 나벌이라는 말은 12월 달에는 눈이 많이 오잖아요.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사냥하기가 쉬워요. 동물들이 도망가기가 어려워. 그다음에 동물들이 먹을 것이 귀해지니까 수시로 나와서 먹이 활동을 하느라고 동물들이 잘 드러나요. 우리 여름에는 숲도 많고 동물들이 숨을 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사냥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겨울에는 사냥이 쉬워요. 그리고 1년 12달이 지나가면서 12월 달에는 이 나비라는 말하고 나비라는 말을 수렵할 때 수렵. 이 숫자는 짐승 숫자를 쓰는데 짐승을 사냥한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로 써요. 과거에는 납. 그래서 보통 12월을 나벌이라고 그래, 나벌. 그래서 12월에 내리는 눈 녹은 물을 통상 납설수라고 그래, 납설수. 그래서 여기서 정칠, 이팔, 삼구, 사시, 오동지, 육, 나벌 그럴 때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순서를 나열해 놓은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것은 결국은 여기에 1년 연월일시 사시절에 드는 부정하고 이게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동서남북 사해팔방 24방에 드는 부정은 이 시방부정이란 말하고 같은 말이고 그러니까 이게 안지거리 경문을 여러분들이 저하고 같이 공부를 계속 해보시면은 이 경문의 내용들은 계속 같은 말을 다른 용어로 반복해서 그냥 나열해 놓은 거에 불과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정을 읽어서
부정이 몰아내진다는 의미로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반드시 이걸 굿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고사라고 생각하지 말고,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들끼리, 산 사람들끼리 잔치를 한다고 쳐봐요. 잔치를. 그러면 이 집에서 잔치를 하게 되면은 이 거실이 됐든 안방이 됐든 마당이 됐든 여기에서 손님을 맞이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얼마나 더러워서 청소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더러워서 청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안에 살림살이나 가구나 우리 생활 도구나 어떤 이런 것들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깔끔하게 정리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소파 밑에 먼지도 쌓여 있고 의자 밑에 어떤 것들도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손님이 오려면은 자리를 좀 정확하게 배치를 해야 되고 가구도 좀 한쪽으로 치우고 잔치를 벌리려면 여기다 돗자리도 깔고 상도 이렇게 놓고 방석도 깔아 놓고 이러다 보면 여기에 뭐 비가 오고 바람이 불 거다 천막도 치고 이런 과정이 결국은 이것이 부정을 치는 거다. 그때 내가 소파를 치우다 보니까 여기에 먼지도 떨어져 있고 의자를 치우다 보니까 여기에 종이도 떨어져 있고 머리카락도 있고 어느 때는 운 좋으면은 내가 작년에 일에 떨어져서 알지도 못하는 100원짜리도 떨어져 있고 1000원짜리도 있고 어느 때는 한동안 잊어버리고 있던 지갑도 요 안에서 나오기도 하고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먼지나 뭐 잡스러운 머리카락이 이런 거를 좀 치우는 것 뿐이고 그러다 운이 좋으면 1000원짜리도 발견하고 100원짜리도 발견하고 잃어버린 지갑도 발견하고 반지도 발견하고 이럴 때 여러분들이 100원짜리 발견하고 1000원짜리 발견하고 지갑이나 반지 뭐 귀걸이 잃어버렸던 그렇게 애지중지 찾던 귀걸이가 여기서 나온다면 이것이 여러분들이 굿을 할 때 굿이나 고사라는 여러분들이 기본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이 이 사람이 굿이나 고사를 할 때 어떤 목적이 있잖아. 목적 장사가 안 된다 사업이 안 된다 취직이 안 된다 몸이 아프다 이런 목적이 되는 원인이 여기서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 이 원인을 찾아지는 것이 상문이다 동법이다 산소탈이다 뭐 기타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뭐 개고기를 먹었느냐 뭐 어떻게 했느냐 너가 뭐 친구 집에 갔다 왔느냐 물건을 들여왔느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공수로 받아내는 거 이것이 100원짜리 하나 주고 1000원짜리 하나 주고 어떤 때 지갑도 주고 반지도 주고 귀걸이도 주고 이런 거라는 의미예요. 결국은 이 경문이라는 거 부정기억이라는 것 자체로는 여기에서 있는 이런 더러운 것들을 단 한 개도 물려낼 수가 없다. 천상에 있는 부정 물려내면 나하고 뭔 상관이냐고요. 지하의 부정이 나간다고 뭔 상관이냐고.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 12달 사시에 드는 부정이 있다고 나하고 뭔 상관이냐고요. 만약에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부정이 있다면 그것은 전 인류의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의 봄을 맞이한 사람의 다 부정이 드는 건데 나하고는 아무 상관 없잖아요. 하늘에 부정이 있으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부정이 있을 것인데 그래서 부정경이라는 것 자체 힘 있는 것이 아니다. 부정경이라는 자체를 가지고 무엇인가 여러분들 집에 부정이라는 걸 몰아낼 수가 없다. 부정을 친다 부정을 푼다라는 의미는 정말로 굿속에서 고사하면서 여러분들이 부정경을 읽어보신 분 그 다음에 전국에 지금 부정이라는 행위를 하면은 잿물이라는 걸 돌려요. 그 부정물을 돌리면서도 여러분들이 무언 부정 있나를 제대로 한번 느껴보신 것이 있나 결국은 그래도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앞으로 어떤 법사가 선생님이 부정경을 읽고 부정을 치든 여러분들이 오방기를 둘러내든 잿물을 돌려내든 이때 이 집안에 상문이 났냐 동법이 났냐 동토가 났냐 우리 딸아 그 집 딸아이가 제가 집에 딸아이가 어디 가서 공책을 하나 주워왔느냐 남들 입던 옷을 하나 얻어 입었느냐
이 집에 산을 만졌느냐, 산소탈이 났느냐, 이 집에 이사를 왔는데 방향이 틀렸느냐, 이 집에 원래 터가 나쁘냐, 너가 직장에 왕래하면서 눈으로 본게 나쁜 게 있느냐, 들은 게 나쁜 게, 이런 것을 찾아내는 것이 이 진짜로 부정이란 걸 없애는 거라는 얘기고요. 그때 여러분들이 무당이기 때문에 이 경문을 안 읽어도 그것을 점을 보면서 미리 찾아내 있는 경우가 있다. 점을 보면서 반은 찾아내놨다. 그래서 이 부정이라는 자체를 우리가 풀어내자고 구슬하는 거지, 이 부정경을 가지고 부정을 다 풀어내고 몰아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부정경 마지고 굿이 끝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부정을 친다고 해서 부정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부정이라는 것은 조상님들이 오기 전에 여러분들 집에, 산 사람 집에 잔치단 되면 손님이 오기 전에 오늘 굿상을 차려놓은 이 자리를 그냥 조금 청소하고 깨끗하게 만드는 것 같은 의미밖에 없다. 그때 진짜로 이 사람이 바라는 희망이 있고 소원이 있고 원이 있고 바라는 것이 있으면 이것은 이 굿석에 온 조상님들이 해결을 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부정경이라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침 저녁 신당에서 부정을 몰아내라 쳐내라라고 말하는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것은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당에는 최소한 신이 계신 자리예요. 신이 계신 자리인데 무슨 부정이, 어떤 부정이 있을 것이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혹시 강의회에서 아침 저녁으로 부정을 하시던 분, 만약에 기도나 굿을 가서 부정이라는 것에 이런 의미고 두고 하시는 분들은 생각을 좀 바꾸시고, 부정경이라는 의미에 큰 힘이 있는 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전체 내용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부정경을 읽든 안 읽든 내 마음속에서는 어떠한 것을 이루어야지 부정이라는 것을 해소가 되고 이 사람이 정말로 굿이나 고사, 지성의 효과를 볼 것인가. 내가 그래서 굳이 기도 중에 굳이 신당에서는 부정경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건 제 생각이라는 얘기예요. 나머지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늘만님 수고됩니다.